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네, 지금 CA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한 펌프하고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약을 도포했어요. 하고 나서 자, 직 아이롱으로 할 거거든요. 직 뿌리 펌이요. 그래서 직 뿌리, 그 지금 커트를 치시고 직 뿌리를 하실 거예요. 자, 3mm 그대로. 네,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빼세요. 그래도 뿌리가 살지만 다시 더블입니다. 피카의 장점은 더블이에요. 17mm로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면서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판넬에서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덜으시고요. 피카에 13mm.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피카의 장점 더블입니다. 17mm로,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면서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환청이 들린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머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또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직펌에 있어서 또 열펌에 있어서는 머만들을 따라서 하시면 쉬우면서도 재밌게 일할 수 있어요. 자, 13mm입니다. 다시 한번 넣으시고 직이에요. 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요즘에 원장님 피카에 이 더블로 지가이롱으로 해서 하시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럭셔리하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피카에 CA를 활용하고 아쿠아프로틴 A를 활용해서 이렇게 뿌리를 살리시면 단단합니다. 예,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지금 타월로 수분만 조절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단단하게.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쁘죠? 예뻐요. 네, 뿌리는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원장님, 자, 보이시나요? 뿌리 많이 살아있는 거 하나도 꺾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예, 자연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오실래요? 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자, 뿌리가 많이 살아있는 게 보이나요? 네, 자, 엄청 많이 살았죠? 네,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예,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많이 살아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쁘게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뿌리 펌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CA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한 펌프만 넣었어요. 자, 요렇게 한 펌프만 넣어서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뿌리 펌인데 요즘 대세가 뿌리죠. 예,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직뿌리 아이론 펌 보여드릴게요. 자, 약을 이렇게 도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자, 강사님 지금 뿌리가 닿고 있네요. 근데 저는 약 도포합니다. 뿌리까지. 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CA에다가 아쿠아프루틴 한 펌프만 넣었어요. 그렇지만 자,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됐죠?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시고요. 자, 지지지지 소리가 나면 큰일 납니다. 지지지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올로 샴푸하고 나서 타올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건조했거든요. 건조하고 보시면 어때요? 네, 이렇게 꼭꼭꼭 눌러보죠, 다들. 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볼륨감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납작해 있었었는데, 예,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또 우리 샵에 뿌리 살리기에 또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고루 많이 살았죠? 예,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뿌리 살리기도 제가 볼 때는, 자, 이쪽으로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뿌리 살리는 것도 부담 없이 살려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야 이 다음에 이 머리가 자라서 나왔을 때도 아치형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자,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